먹지도 않았었는데 그런 거. 야, 난 쫄떡으라고 제일 작은 거 골라서 주는 거 있지. 그게 계란인지 메추리 알인지 구분이 안 가. 아이고. 야, 아이고 배불러. 야, 무슨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 돈. 원래 기사 기사. 이것들이 여기 까지르고 있고 막 고참이 인마 뭘 들고만 받아야 될 거야. 됐어 됐어 임마. 나. 이것들이 빠져갖고 한 닦아리 할래 진짜? 싫어하신다. 아 임마 이거 쫄떡으로 있는데 이거 새끼 내가 닦아야 되나? 아유 정말. 주습증 걸려갖고 막 다 까지고 벗겨지고 가려워 죽겠네. 야, 네 미안한 상규. 식기를 아무데나 막 팽겨서? 식기를 좀 이리 와. 이 위치로. 봐봐 범사. 어? 왜 이렇게 미끈덩 미끈덩 거려? 어? 이게 스케이트장이야 썰매장이야. 그렇게 된 거 알지? 다시 딱 깔았어? 예 알겠습니다. 범사 너 줘봐. 빨라. 씨. 어? 이거 빨간 거 딱지 이거 뭐냐? 고춧가루입니다. 엄마 이게 고춧가루냐? 고추 덩어리지? 이 분량이면 우리 부대 김장김치 1년치 다 담그고도 남겠다. 다시 담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엄마 어째 그러나 아그라 많이 먹었냐? 예 알겠습니다. 미쳐라 이제. 이야 짬밥 무진장이 맛있다. 야 평장 되면은 짬밥이 질린다고 그러던데 나는 어째 짬밥이 맛있을까? 체질인가? 야 나는 이병상교 미역 쇠고기국 있었잖냐 이번에. 예. 우와 왕건이라 나 건져주더라. 음이 그 삶은 계란 하나만 더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어쩌그래 너 어디 아프냐? 음이 아이고 이거 계란 아니냐? 아유 경장님 정말 경장님 드리려고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이렇게 딱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그들아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좀 본받으라. 예 알겠습니다. 너는 말이다 이 육군 창설 이후에 가장 짜웅을 잘하는. 쫄다구요. 아유 저 공동장님을 위해서라면요 맨날같이 워싱턴처럼 계란 이렇게 딱 놓고요 맨날 하나씩 깨끗이 그래야지 그래야지 워싱턴이 아니라 에디슨입니다. 바로 야야야 여기들 또 서 안되겠다. 밥만 먹었는데 또 갈부냐. 야 니네들 자대 배치 받은지 며칠이나 됐지? 한달 됐습니다. 야 손병장 예 우리가 얘네들 노래 들었냐 안 들었냐? 아 못 들었죠. 저도요 입대서 여태까지 노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거참들은 너한테 많은 기대를 안 했었어. 그래, 그래, 우리 밥도 먹고요. 분위기 한번 쫙 띄우면서 우리 신병들 노래 한번 쫙 시켜볼까요? 확실하게. 야, 야. 이치로. 이치로! 이치로! 노래 일발 장전! 노래 일발 장전! 노래할 때 군기 빠지지 않았어요. 알았지? 야, 알겠어. 자, 한숨부터 발사. 발사! 내 사랑이 떠나는 널 다시 내게 보여줄 거 나 알아. 나가라! 감사합니다! 와! 정말 잘하는데요? 잘했어! 야, 감사합니다! 사회 있을 땐 노래 좀 했냐? 예, 보컬했습니다! 아니, 노래 했냐고, 임마. 예, 보컬했습니다. 보컬이 뭐냐? 아, 정말 그 있잖아요. 떼거지로 나가지고 노래하는 거요. 알아, 임마, 알아. 아이고, 혼자 하면 솔로, 둘이 하면 뚜에, 셋이 하면 트리오, 어? 넷이니까 원, 투, 쓰리, 포. 보컬 아니냐? 인식하네요. 그러면 다섯 명이 하는 건 뭐예요? 다섯이니까 임마 오 아니냐? 예. 네. 오케스트라. 그냥 진행할게요. 야 너 끼니까 다. 이병 끼니까 분위기 확실히 띄어야 돼 이번에. 야, 예 알겠습니다. 너는 말이다 나를 좀 즐겁게 하는 의미에서 내 취향에 맞는 노래 한번 불러봐봐. 어떤 거? 아 이 자식 진짜 눈치 없네. 내 음반장님이 어떤 노래 좋아하냐면은 이 노래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나고 이 풀 냄새 나는 향토적인 노래 알았지? 야, 네,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또 동구박 가수원길 그렇게 뭐 책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노래 그거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니 에?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난 노래 듣다 또 울어보니까 네, 나 울어보면 애터진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 일발 장전. 노래 일발 장전! 자 발사! 발사! 붙잡아 그러지! 붙잡아 고깃밥 친 남자 99.9 그러지! 사랑도 99.9 때렸어 때렸어 그렇게 하려면 때렸어. 나 노래 군대에서 고참이 노래를 시키면 가사에 이 각이 빡빡 잡혀 있고 이 군기가 빡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거 잘 봐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속이 꽉 찬 남자 99.9 급기요 99. 아이고 네가 더 어색하게 못 한다 임마. 그래요? 야 너희들 오늘 이제 확실히 연습했으니까 내일 또 한번 하자. 네
네? 내일 또 합니까? 하기 싫어? 짠짠짠짠! 기다리시던 빈지가 왔어요! 주상님! 제 거 있어요? 저희들 거 없습니까? 내가 먼저는 이거 지나오던 빈지 오고. 야, 나한테 온 거 있냐? 없는 거 같은데. 귀찮다. 니네들끼리 나눠 읽을까? 예. 아, 신상님 제 거 없냐니까요? 니 어디 뭐 빈지 올 때 있나? 아, 혹시 올지 모르잖아. 에이, 좀 기다려봐. 황승환! 이병환! 이야, 감사합니다! 있다. 황상규! 예, 이병환상규! 아주 동기들끼리 아주. 감사합니다. 희가 누군데? 신금이다. 또 한상규. 예, 이병한상규. 어이구, 라는 또 누구야? 네, 그냥 신금이다. 좋다, 아주 능력도 좋다. 자, 감사합니다. 근데 니들 때가 좋아. 그게 희란하다. 10개월만 있어봐라. 엄마 이름으로 바뀌어. 아니, 좀 지불래 봐. 옆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영환 왜? 혼자 왔습니다. 어? 나한테도 왔어? 네, 집에서 왔는데요. 아버지 같은데 그 봉투 좀 사다 드려요. 휴가 가면. 쓴 것도 못 쓰고 우표자국 빵꾸나겠어요 좀. 아, 진짜 제 거 없어요? 손 떨었어. 하기야, 뭐 내가 보낸 게 있어요, 오지? 야, 막내. 이병석이요. 아까 보니까 뭐 희, 또 난 여자들이 많더라. 그 둘 중에 하나만 읽어봐라. 이거 제 편지입니다. 빠져. 이병석이요. 서신검열 몰라? 훈련소에서 안 배웠어? 훈련소 개인적인 편지인데. 야, 인마 됐어 됐어. 네 거니까 네가 혼자 읽어라. 예, 감사합니다. 그 대신 아랫배에다 힘을 팍 주고 크게 읽어봐. 그럼 나 들리잖아. 이거? 안 읽어. 네. 사랑하는 상규 씨. 아이고! 어린 것들이 사랑한댄다 편지에다가. 당신과 자주 오던 카페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카페? 상규 씨가 군에 간 이후로 그 빈자리가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오늘도 상규 씨 생각에 펜을 듭니다. 아, 펜을 들어서 뭘 쓰려고. 야야, 펜 드는 건 아무 상관없어. 야야, 빨리. 민마정이 그만하면 되겠다. 너 편지 중에 한번 박아볼래? 네. 상규 씨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어요. 밤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전 아직도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남긴 첫 키스의 추억. 얘들이 뽀뽀했구나. 뽀뽀했구나.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더 잡아봐. 분위기를 잡고. 예. 아주 무드 있게. 예. 무드 있게. 우리가 거기에 빡 빨려들 수 있게끔 해봐. 예, 알겠습니다. 자, 군대 생활은 잘하고 있지? 야야야야! 예? 이병석이요. 갑자기 임마 군대 생활로 왜 튀어 장면이? 너 지금 자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 정말 이게 한국 영화의 문제라니까요. 뭐 좀 볼만하면 그냥 날 세버리는 거. 안 읽어? 예, 알겠습니다. 너희 내부만에 이일병이란 분 있지? 애인 소개시켜달라고 자기 사진 줬던 사람. 야, 위치로 잠깐만. 예. 너 위치로. 이것이 완전히 뒷구멍으로 호박씨를 깠네? 너 사진 보내면서 왜 내 사진을 안 붙였어? 나쁜 놈이 없네, 이거? 야, 또 읽어봐, 또 읽어봐.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줘. 없었던 일로 하라고. 사진을 보면 친구들이 범죄형이래. 너는 말이다. 너 턱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거의 범죄형 같다니까. 또 없냐, 이. 그리고 내무반장이라는 양병장님은 이만 안녕, 이상입니다! 야, 편지를 그렇게 끝내는 여자가 어딨어? 너 똑바로 안 읽어? 이상입니다! 못 봐라? 장군장님 제가 읽어볼게요. 웃지 말고 빨리 읽어 임마! 양병장님은 정말 인상이 더럽게 생겼더군요. 이병성규! 하지만 어쩌겠니 독방구 컴퓨터가 실수해서 널 그곳에 배치했는데 꼭 참고 잘 자라라. 야, 이병성규! 이게 빠져. 야, 너는 왜 웃어? 왜 웃냐고 임마. 너 나 비웃어? 박어. 아이, 분위기 좋겠다. 편지 있다 왜. 박어 임마. 기억 안 나세요? 오로 빡빡빡빡 계란 빡 쫓는데 내가. 계란 때문에 참는 것이다. 그럼 너 나하고 퉁 깐 거요? 계란 없었던 것이요? 없죠. 너 이쪽으로 와. 네, 입이 안 생겨. 이것이 말이야. 어? 너 편지를 함부로 내 역을 얼마나 서렸으면 네. 당연. 앉아라. 여기 밥 잘 먹고 내면 분위기가 왜 이렇게 험악해? 아닙니다. 화기애애하게 저희가 노래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 이분들도 노래 시켰나? 예, 얘가요 노래를 너무 잘 소화합니다. 야, 방송하지. 그래? 이병석! 노래만 장전! 노래만 장전! 인상이님을 향하여 발사! 발사! 붙잡아! 그렇지! 붙잡아! 여기 딱 전 남자 99.9 그리워 99.9 난만 군대지만 그 좋은 노래 가사로 이렇게 바꿔. 이렇게 분위기. 그죠?
한상규. 예, 이병 한상규. 너는 서울 병력이지? 예,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셨구나. 너희 어머니 면허오셨다. 예? 예? 저 말이야. 얘 저 일개장 싹 갈아입히고 전투화 깨끗이 닦여갖고 내려보내. 예, 사무실은 저희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어떻게 해? 아니, 그래도 군기가 빠져가고. 뭐가 빠져? 이놈아,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50대 됐지. 야, 홍경이. 병장 야홍경. 넌 어떻게 병장 달더러 면회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니? 아, 저희 어머니가 농사일 때문에 바쁘셔갖고요. 아마 농사일이라도 그렇지. 저희 어머니는요, 저보다는 소가 더 중요하시다. 이거 얼마나 못되게 물었으면 소가 더 중요하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해가지고. 예. 우주 갈아입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당결! 그래. 일단 내가 그냥 편지 내용 같았으면 내가 안 보내줘볼랐는데 어머니 오셨으니까. 이병 한석규! 또 내가 어머니 약하잖냐. 너 면회 갔다 올 때 말이다. 내가 문 열 때 손으로 열면 안 된다. 발로 열어라. 예? 아, 이 자식 진짜 눈치 없네. 먹을 거리만 잔뜩 들고 있으니까 손으로 문을 못 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로 열라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계란도 양이 안 차니까 양념통닭이 좋더라. 반마리는 튀기고 반마리는 양념 무치고. 그냥 양념통닭이 좋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사오지 마라. 예. 야. 예, 일병 닭이. 그런 말이다. 예, 저 전투와 네가 물광 빨리 내줘. 아, 쫄다고 지금 면회 가는데 제가 물광을 얘 걸 제가 왜 내줍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물광 내? 너 이마로 물광 한번 내볼래? 전투가 어딨냐 이거? 이리 와 저기. 내가 내 직권으로 1박 2일 딱 보내줄 테니까 어머니 모시고 온천 같은 데 딱 데리고 저기. 야, 너도 다 보내준다니까. 너도 엄마 모시고 와 임마. 그러면 내가 단결! 어서 오십시오. 단결! 네. 네, 인사계입니다. 아, 예. 인사 잘하는 거 맞죠? 아, 근데 현민우다가 김밥을 말아오셨네요. 아, 대장님. 내가 현미를 좋아해요. 영양가가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현미를 김밥을 해서 좀 드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좀 드셔요. 저 그러고요. 예. 저 아드님하고 나가셔가지고 재밌게 보내시다가 네. 내일 아침 9시까지만 규대시켜 주십시오. 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아유, 아, 그럼요. 성규야, 잘 됐다, 우리. 자, 한상규. 이비 한상규. 이거 외박증이야. 내일 9시까지 늦지 않도록 규대하도록. 예, 이비 한상규. 그래, 그러죠. 너무 많이 먹지 마. 배탈 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네, 단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예. 이게 뭐야? 제일 영양가 있는 닭다리입니다. 아, 좀 드셔요. 좀 드셔요, 부장님. 시켰구나. 저쪽도 왔어요. 드셔요. 어머니, 저희 잘 먹고 갑니다. 현재 자력! 어머니께 경례!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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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상규야. 야, 진짜 여기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 않니? 야, 너 뭐 먹고 싶니? 햄버거, 피자? 뭐 먹을래? 엄마, 저는 엄마 본것만으로 즐거우니까 그냥 가까운 데 가요. 예, 아무 소리 마. 내 다른 엄마들한테 작전 지시 다 받고 왔어. 아, 엄마, 부대 근처 마을 벗어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예, 너 몰라? 맹자 엄마는 자기 자식 때문에 세 번씩이나 이사를 다녔어. 이 엄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자가용까지 몰고 온 엄마야. 엄마, 빨리 이리 아무 소리 마. 그래도... 알겠다, 아무 소리 마. 내가 하면 되래. 이사 지금 벗어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이거 좀... 자, 이리 와. 내가 하면 되래. 이리 와. 아무 소리 마. 엄마, 알았으니까 엄마 먼저 타세요. 제가 알아서 탈 테니까 엄마 먼저 타세요, 빨리. 아휴, 자, 빨리 우리 태훈이 빨리 떠납시다. 잠시 근무를 깼습니다. 근무니요? 아니 왜요? 무슨 탈영병이라도 생겼어요? 저 아닙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입니까? 나요 밑에 시골 갔다 온 놈들인데 왜 그러세요? 저 트렁크 좀 열어주십시오. 뭐라고요? 트렁크를요? 나 요즘 트렁크에 군인들을 태우고 위수 지역을 벗어나는 몰지역한 부모님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어머머, 나 못 열어요. 어머, 정말 기가 막혀 죽겠네 정말. 자, 그럼 강제라도 열겠습니다. 아, 이거 빠요. 뭐라고요?
아니, 이 양반들이... 잠깐이면 됩니다. 열어주십시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못 열어요. 이거 트렁크 안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안 됩니다. 못 열어요. 열어주십시오. 안 자, 됩니다. 트렁크 좀 열어주십시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어머, 어디 갔어? 우리 상규. 어머, 우리 상규. 어머,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상규.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엄마. 아니 상규야. 아니 너는 이 속에 있어야 할 텐데 왜 어떻게 너 여기 서 있니? 엄마, 제가 있어야 할 건 이 트렁크가 아니라요. 어. 바로 이 부대입니다. 아이고, 우리 상규 이렇게 대견하게 변했구나. 그리고 엄마, 전 엄마의 아들이자 이 부대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남은 22개월 동안 군복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래, 오히려 이 애미가 미안하구나. 이렇게 대견스러운 우리 상규를 두고. 아닙니다, 어머님! 엄마, 옆 부대에도 잘 돼 있으니까 저랑 손 꼭 잡고 같이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찍 올라가세요. 아, 그럴까? 예. 그러면은 상규야, 네가 오랜만에 운전을 좀 해. 네가 운전하는 차를 이예미가 좀 타고 싶구나. 그럼 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상규야, 군대에 네 차가 있니? 예, 그렇습니다. 어, 뭐 그래? 상규야, 네 차 어디 있어? 네 차 한번 타보자, 어디 예. 엄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어피십자 어머니. 어머, 이게 네 차니? 예. 어,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등에 좀 업혀보자, 오랜만에. 네, 좋죠. 엄마,